얘는 내가 아이고 이 스포일러 해드렸네. 이 아이템은 다이소 신상품 2,000원짜리고요. 이름이 토끼 네일 유리컵. 이걸 왜 샀냐? 유리컵은 집에 많지만 일단 저렴한 건 둘째치고 내열에다가 온도도 견뎌주고. 근데 사실 내열 좀 신경 안 써서 샀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차가워. 손이 시려워요 지금. 한 손으로 듣기도 힘들어. 그리고 분명한 와이드 왜 샀느냐? 너무 귀엽잖아. 이게 저 토끼예요 어쩌고 이러면서 막 터놓는 게 너무 귀여워서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갖고 왔는데 이런 이런 컵은 또 떨어질 수가 없어. 조심해야 돼. 깨질 때 조심해. 중심 잘 잡아줘. 그럼 기본 거 딴 데다 올려놔 주고 안 깨지게. 아이고 조심히 보관해주고. 이 컵에다가 제가 춘식이 엄청 좋아하는 거에 티날 겁니다. 그러면 바나나 우유를 춘식으로 나왔었죠? 이 춘식에다가 제 스마트워치 지금 하고 있는 거 충전기도 그 춘식의 디자인이에요. 여기 하고 있는 충전기 춘식의 디자인 사이즈 또 보여드리면 보여드리지. 얘네 달도끼 떡먹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 같은 아니 크리스마스 돌아갔을 때 11월에 갔던 건데 얘네가 세품이 들어있거든요. 소주랑 딸기만 샀는데 딸기는 2플러스 원행사라서 딸기 두 개를 사야만 하나를 주는데 포도는 행사 상품이 아니래. 그래서 난 딸기 포도 먹고 싶은데 아깝지만 2플러스 원 없이 그냥 1,000원 1,000원에 샀습니다. 아니 나 500원 500원에서 1,000원 두 개 합쳐 1,000원인데 양이 많이 안 들었어. 500원이 되지. 끝날 거면 꿀타리도 만들어 보고 싶기는. 버즈예요 이어폰. 제가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도 듣고 제가 호텔 타면서 지루한 걸 못 견뎌가지고 영상도 보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수출했고요. 이거 또 키링을 갖고 왔는데 이 키링도 리뷰를 할 겁니다. 근데 따로 다른 영상에서 봐봐 어떤 거랑 이걸로 리뷰를 할 거고요. 나올 거예요. 원하우즈는 랜덤이니까 우리가 우유를 따라줍시다.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바나나만 올리고 막 이런 거 먹는 거 먹고 춘식 이런 거 그림 올려서 손코팅하는 게 취미가 되어버렸다. 손코팅은 너무 좋다. 짠 바나나 우유를 그래, 신기하게 따라줘. 옆으로 쪼르륵 안 떨어지게 잘 해서 토끼 바나나 떡을 먹는 바나나 우유를 담은 떡을 먹는 토끼. 이거를 근데 바나나 우유를 제가 오늘 스프랑 같이 먹으러 했거든요. 근데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느끼해서 진한 바나나만으로. 색깔 되게 예쁘죠? 진하니까 좋네. 얼음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좀 진한 바나나 맛이라 좋네요. 제가 원래 먹었던 건 연한 바나나 맛이라서. 제가 이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우유 커다란 종류 별로 안 좋아하던 이유가 이게 안 진해서였거든요? 진해서 좋네. 그리고 오늘 사온 과자 3,000원짜리 지금 많이 들고 1,000원짜리 2개짜리 지금 2분이 먹고 그리고 2개까지 먹으러 왔는데 커피가 한번 먹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크래커 3개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얘가 뭐 손도 안 됐어. 애기 때부터 좋아하던 과자랑 맛있어요. 소에 남아놓고 먹으면 집장 꾸민 통이나 넣어. 뿌듯해. 맛있다. 근데 리뷰인데 갑자기 과자 먹방이 돼버렸잖아. 그래도 떡을 먹는 건 너무 귀여워. 추운 날씨에 힐링했어. 서두르지 않고 리뷰하려 했는데 먹으면서 리뷰 좀 할게요. 짜잔. 분홍색 빅토끼 대형 제품입니다. 얘는 대형이라서요. 커요. 목걸이랑 클로버로 되어있죠. 이 끈은 나중에 써도 되거든요. 분리를 해주면 책만 떼어내고 이 주로 고무줄처럼 쓸 수 있다. 요긴하게 쓰자.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밑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로 떼주세요. 이게 좀 귀찮아요.
약간 피규어 같이 생겼는데 이 아이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저금통이랑 뒤에 그 구멍이 있다는 거. 피규어처럼 쓸 수 있어요. 장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리뷰해드릴 거거든요. 다음은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모양이 좀 달라요. 클립을 안고 있고요. 여기 홈팁이 좀 있는데 공정 데미지 같아요. 2,000원짜리 인테리어 제품 토끼새 친구 폴리 장식입니다. 이름이 그렇다고 하고요. 스티커도 떼주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떼줄게요. 떼주자. 됐어. 이렇게 장식품을 또 볼 수 있는데 전 여기다 좀 떼줄 것 같고 홈팁이 좀 있어서 이런 데 바구니에 올려줄게요. 히링. 스포일러 안 되게 보이지 않아? 두 개째, 이제 세 개째. 맛있다. 이거 먹다 보니 리뷰를 또 까먹을 뻔했어. 먹으면서 하는 리뷰. 뭐야. 끊어질 때가 없나? 갖다 줄까? 귀여워. 하나 더 있어요. 짜잔. 5,000원짜리 봉제 저금통. 얘도 토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뚱뚱하답니다. 인형 저금통은 처음이라 좀 신기했거든요. 아니 머리카락 쉬워. 얘는 좀 더 꽃무들이 단단하니까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바라밤. 바닥이 딱딱해서 여기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고정이 잘 돼요. 넘어지지 않고 뒤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요긴하게 저금통으로 쓸 수 있고 인형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식탁이나 타트에 놔두면 다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먹다 보니 과자는 또 많이 먹게 되네. 그러면 나 속이 톰크래키는 못 참지. 딴 과자는 참아도 내가 이 과자는 못 참지. 그만 먹어야겠다. 이거만 먹고 먹다 보니 하우 많이 먹게 되네. 맛있지. 아직 생일 다 못 먹었단 다시 새벽에 다 먹긴 먹었는데 모자라. 모자라기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과자는 내일도 가져가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결국 먹으면서 리뷰할 거 다 해버리는 물 먹으면 갈 거야. 이거 보시면 리뷰할 때 또 뭐냐 인덱스 온도 5분에 새로운 7원짜리고 굉장히 고민하는 게 많았는데 이거랑 노란색 또 토끼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분홍이가 그려져 있는 고민을 하다가 가능한 게 인덱스 들어가서 이거는 솔직히 분홍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노란 산 이유가 혹시 더 귀엽게 생겼어요. 솔직히 가운데 디자인이 더 예쁘게 생겼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도 떼줄게요. 다이소 제품의 단점. 이 하나 붙어있죠. 하지만 문방구가 가장 하나 붙어있는데 됐다. 우와 이거 제가 왜 봤냐. 여러분 1,000원짜리 해도 돈 낭비가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인덱스도 이런 거 안 사거든요. 근데 왜 봤냐. 그 손코팅제를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안 되겠어갖고 이따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날 돼갖고 보관하는 거 1,000원짜리 산 거예요. 귀엽죠? 그리고 가장은 상급이 많아가지고 2,000원짜리 곰모양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여기 있다. 아 분홍 아이보리 까만색 이런 분홍보다는 요게 더 좋아가지고 여기 찍겠죠. 분홍이랑 아이보리. 근데 저는 까만 게 되게 귀여워. 갈색과 진한 게 까만 게 아니고. 근데 2,000원짜리 직원 양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아 이거 작은 얘기. 이거 무엇보다도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었어. 초코초코 제가 좋아하는 새로 산 키링도 달아줍니다. 제가 그 키링 사서 솔직히 어디다 쓰냐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파우치에 달아주면 지퍼에 어때서 되게 편하고 좋아요. 제가 키링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지퍼들이 있으면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작게 되어있으면 지퍼에 밀어주기 불편한 것 같은데 키링이 있으면 되게 편해.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영상 보면 항상 물건에 이렇게 키링이 달려있어요. 보통 지퍼 달리면 다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얘는 뭘 집어넣을까?
아, 오늘 산게또 있어서. 근데 지금 내가 다 이제 좀 털었거든요. 얘는 그 토끼 용품이랑 상관이 없긴 한데, 얘도 토끼도 있긴 있어, 디자인이. 근데 곰이랑 토끼 중에, 이게 솔직히 팀케이스는 얘가 더 이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스티커는 솔직히 얘가 더 이뻐갖고, 하이틴 팀케이스 쪽 스티커 60매에 20이래. 2,000원짜리 했고요. 얘는 따로 리뷰할게요. 얘는 솔직히 좀 흔들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산 게 코카처럼 생겼죠? 갈색도 좋아해요. 무동이도 좋아하지만. 갈색도 좋아한다. 흰색 얘만 유일하게 인색이. 갈색이 크로스백. 끈 조절 길이가 가능한, 끈 조절이 가능한 크로스백. 버클을 이용해 끈 길이가 130c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이거 다 안 버립니다. 손코팅하죠. 옛날에 다 갖다 버렸는데 지금은 딱 껴야 돼. 꾸미는 게 아주 좋다. 다크화이트도 좋아요, 손코팅하면. 아, 근데 이게 케이블 타입이 있어갖고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가위로 그냥 잡아서 쓰시는 게. 좀 모르고 사는데 케이블 타입이 있네. 됐다. 얘 너무 깜찍해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조그만데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깜찍해서 다이로 신경 가지. 안에 이만하시면 이렇게 뭐가 들어있을까? 비닐가 안쓰고 들어있을 것 같고 쭉 들어있을 것 같고 사실 버릴만한 건 없었다. 이런 황실황실한 천에다가 그냥 비닐 안쪽에 조금 실망한 건 있는 게 안에는 비닐이네? 이런 조금 털은다니 좋아하는 아니면 털은다니 좋아하면서 손 이렇게 크로스백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핸드백 별로 안 좋게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고 어깨에 이렇게 항상 하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든 인형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얘도 귀엽지 않아요. 점토로 맞는 것도 너무 귀엽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유아이 귀여움. 그리고 보시면 무시나 그거 등이 터져버린 토끼입니다. 이 아이는 저 했을 때 불량이었어. 근데 그냥 달라고 했어. 왜냐면 얘 이름에 따라 목토끼 인형이 5,000원짜리고요. 새해는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울기만 해가지고 요새. 짠! 그리고 보면은 얘가 디자인이 제일 예뻤는데 아 불량이라서 그 직원분이 새로 창고에서 이렇게 꺼내주셨거든요. 근데 눈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눈이 하얗게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아 제가 이거 등 깨면서 살게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직원이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살펴보다 아니 이게 차라리 이게 제일 나아요 이러고 가져왔거든요. 불량품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직원분이 계속 사과를 하는데 전 반에서 잘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갖고 왔는데 너무 귀여워요. 분홍이는 네이클로버 깜장이 갈색 요 아까 요 갈색 요 색깔 아이는 벌써부터 버려줘서 뒤집어져 있냐 됐다.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요 갈색 아이는 화테베 빨간색 화테베 되고 있었고 그리고 요 아이도 흰색 있었거든요. 흰색 아이는 달 모양에다가 여기 옆에 이렇게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달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달을 안고 있는 거. 근데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가 제일 귀여워서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은 지금 제 방은 분홍분홍으로 가득해져버렸죠. 진짜 팀케이스까지 분홍이 하루 마지막으로 가고 사온 건 푸시팝 로고 미니 푸시팝 1,000원짜리 스트레스에서 집중력에서 정수안정인데 이게 세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에서도 필요하고 집중력에서도 필요하고 정수안정 다 필요하고 정수안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게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푸시팝 이런 거 좋아해요. 팝팝 어정도 밝은 단정적인지 특히 그 음악 아끼는 거 이 사봤으면 샀을 텐데 다 팔려서 원하던가 돈이 없을 때 못 사가지고 안 팔더라고. 그게 좀 아쉽고 후회했는데 그냥 잘라도 또 코팅해줘야지. 제가 좀 쉬는다를 할 거예요. 주말에 얘랑 요 아이 끈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구멍을 통해 아 이빨로 깨무는데 느낌이 나. 연결을 해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고 뒤로 넘겨서 쭉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1,000원짜리인데 왜 사왔느냐? 이 소리가 너무 좋고 누르는 느낌이 좋아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 3만 원 넘게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비쌌어요. 2만
3만원 넘었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하나하나 계산해보세요. 그럼 얼마 들었는지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 2만원 중후반대. 달콤하다 바나나 우유까지. 근데 요 아이들은 적은 통이라는 거. 얘는 장식품이고 오늘의 반전. 요 아이만 인형이고 얘는 회사에서도 내가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시끄러울 것 같고 집에서 자기 전에 많이 할게요. 나에겐 정서 안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가방도 제가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게 산더미네요. 쌓았더니 어쨌든 분홍분홍한 우리 소고기 채널 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저분한 저희 방 여러분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오늘 산 거 요 아이 이거랑 헷갈려서 큰 작은 동이고 이게 작은 모형이잖아요. 아니 떨어졌네. 얘는 오비치 입장 만든 애들. 머리띠가 좀 벗겨져. 머리가 작아가지고 전시를 좀 해놨어요. 전에 샀던 티파티 테이블? 전시품? 어쨌든 전시를 잘 했는데 떨어졌. 아 자꾸 이게 흘러내려. 큰일 났어. 됐다. 이렇게 전시 잘 해놨는데 근데 제가 헷갈리다가 정리가 나보니까 이불 안에 있더라고요. 바로 요 아이에요. 작은 저금통도 있어요. 소형 저금통. 얘 복토끼 2,000원짜리고 제가 이거를 이불 안에 썼는지 찾아봐도 없더라. 아니 분명 소형 갈색 저금통 샀는데 안 보이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처박혀있어. 키링 영상에서 나온 춘식이 키링인데 영상 따로 확인해주세요. 어쨌든 요 아이도 있는데 이거 딱 아까 그 저기다가 전시를 좀 할 건지 아니 여기다가 전시를 할 건데 바구니에다도 괜찮게 귀엽게 생겼다. 나머지는 제가 잘라서 코팅할 거예요. 얘도 따로 영상 찍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리뷰 끝. 아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초코초코.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구멍이 나서 저금통으로 쓸 수 있답니다. 밑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어떻게 얘도 메이드 인 차이나 못도 있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돌리면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스티커 좀 떼고 메이드 인 차이나 싫어. 이렇게 돌리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누르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 뽑는 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돌리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눌러봤는데 잘 안 뽑혀. 이거 할 줄 아는 분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인터넷이나 블로그 찍고 나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든가 할게요 나중에. 나 여기 있어. 수납장보다 훨씬 큰 소형 토끼인데 소형보다 얘가 더 작아서 대형 같아. 이 아이랑 똑같이 생겼죠? 귀여워. 세트 같아. 어쨌든 귀엽게 완성.